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위수여식 사회를 맡은 학생 지원처 장맡고 있는 한국어학부 학부장 진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위를 받게 되신 졸업생 여러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외국인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철 총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박흥수 학장님. 교문처장 맡고 계신 일본어 학부장 정현혁 교수님. 영어 학부장 조기석 교수님. 중국어 학부장 권종인 교수님. 경영 학부장 최서연 교수님. 김경철 교수님, 여학부 성은경 교수님, 여학부 김희진 교수님, 여학부 이선영 교수님, 여학부 윤도현 교수님. 중국어학부 권영실 교수님, 일본어학부 윤호숙 교수님, 한국어학부 임형재 교수님, 경영학부 임양환 교수님, 영어학부 최유나 제프슨 일본어학부 군희 유타카 교수님,
합치고 통곡하겠습니다. 1번 하고 사사 히로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사 보고가 우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유리한 사고와 창조적 지식을 정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2004년도에 개교하였습니다. 개교 첫 해에 전국 17개 원격 대학교 신입생 등록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른 해에는 제1회 대한민국 외국어 교육 대상에서 1억인 부분의 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출범 당시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이비즈니스학과, 언론홍보학과로 5개 학과를 두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과제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세부 전공을 두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한국어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스페인어학과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우리 대학교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경영학부, 언론홍보학부 이렇게 7개 학부에 총 14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큰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원격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캐솔 온라인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애너하임 대학교와 영어교육과 종이영어교육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운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캠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발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에 원격대학 최초로 캐솔대학원을 개원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평생교육원을 개원해서 선도적인 글로벌 온라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개교 이후 9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대학 컨텐츠 개발 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그리고 우수 컨텐츠로 선정되었고 2009년 최우수 컨텐츠로 선정되고 2011년 고등교육 이러닝 컨텐츠 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업적을 통해서 학인회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의 우수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외대 59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 그것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재현시킨 뛰어난 외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수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일체가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투명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4,447명의 졸업생을 이미 교육하였고 오늘 201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맞아 학사 780명을 새로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에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 교사가 완성되어 온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다른 사이버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따스한 봄 날씨에 만물이 소생하는 듯한 좋은 절기를 맞아 명예로운 졸업장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가족들은 지난 특별히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기원하는 더 큰 기쁨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모교의 영예를 빛낼 자랑스러운 우리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동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바쳐 학문을 연마했던 우리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들어서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대학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5천여 평 규모의 전용 교사의 준공을 8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2004년 개교일에 모든 가족들이 수건하던 사업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져서 독립 건물을 갖게 된 것을 모두가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 교사에는 최첨단 콘텐츠 개발실,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 국제회의실, 교수연구실, 중대형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다각화된 활동을 지원하고 교수님들의 연구, 지도 역량을 늘려 학우 여러분과 교원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완공된 시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정을 떠나 졸업을 하더라도 우리 모교가 제공하는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희솔 대학원을 개원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희솔 대학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입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영어 수업 디자인 전문 양성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여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외국어 과정과 다원어 지원, 한국어 과정 등을 개설하여 내 외국인을 포괄하는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우리 대학에 있어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였다면 금년 2013년은 스페인어 학부 신설, 사이버 한국외대 전형 교사 완공 등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졸업을 하시더라도 웅비하는 모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힘찬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학교를 나서게 된 여러분에게 총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학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더욱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부단히 도전하며 여러분들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둘째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와 사회에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아니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처하는 노력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국제적 상황과 타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이웃과 과실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시대의 불행은 더더욱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풍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 등 세계의 백만 장자들이 많은 돈이 자식을 망칠까봐 사회를 위하여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힘써 가꾼 성공의 과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며 우리 사이버 외래인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정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순간 저와 우리 교수님 모두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는 믿음과 희망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늘 새롭게 열리는 오늘 이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투기를 지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100번 꺾여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백절불굴의 의지로 살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오늘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총장 박찬 감사합니다.
이 증서를 수여하고 전공 영어학부 시험 영어전공 문학사 부전공 경영학부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소명하는 중국어학부 학교수연의 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학부 황정란 제489호 학위증 성명 황정란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한 전공 중국어학부 중국어 전공 문학사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다음은 일본어학부 졸업생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겠습니다. 소명하는 일본어학부 학위수여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학부 김정아 제913호 학위증 성명 김정아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일본어학부 일본어전공 문학사 2014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다음은 한국학부 졸업생에게 학위수여를 하겠습니다. 학부 대표는 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부 이영선 제462호 학위증 성명 이영선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한국어학부 한국어전공 문학사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졸업생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서경장 제387호 학위증 성명 서경장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다음은 언론통화학부 졸업생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표자는 언론홍보학부 정상민 제240호 학위증 성명 정상민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언론홍보학부 언론홍보전공 정치학학사 정치학학사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총장상은 전 학년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언론홍보학부 김태연. 제243호 상장 총장상 언론홍보학부 김태연. 위의 학생은 본 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수석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 전기 우수하고 후임이 단정하여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과 상패를 수여함. 2013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찬. 네,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학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학장상은 각 학부에서 전학년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역시 박철 총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학부 홍기궁. 제246호 상자 합장상 중국어학부 홍기궁. 위의 학생은 본 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후행이 단정하여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과 상패를 수여함.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철. 제247호 상자 특장상 일본어학부 김일도 이하동문. 제248호 상장 학장상 한국어학부 이혜경. 네. 이하동. 아빠 너. 언론홍보학부 이훈용. 제250호 상자 학장상 언론홍보학부 이훈용. 이하동훈입니다. 이어서 학업성적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학업성적 우수상은 각 학부에서 전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총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학부 고아나. 제253호 상장 학업성적 우수상 일본어 학부 고아라.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홈행위 달정하여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이 3장과 3회를 수여함. 2013년 2월 23일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부장박사 강희철. 제255호 상장 학업성적 우수상 경영학부 서경차 이사정권입니다. 제251호 상장 졸업 학업성적 우수상 영어학부 조미령 이하동무. 제261호 상장 공로상 한국어학부 김인범. 위 학생은 본 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과 상패를 수여함. 2013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천. 제262호 상장 공로사 경영학부 서경차 이하 동문. 제263호 상장 공로상 언론홍보학부 김용암 이사정원입니다. 제264호 상자 공로상 언론홍보학부 김나리 이하 동문입니다. 제257호 상장
학장, 공보상, 영어학부 김준 이하성분입니다.
국어학부 주문철. 제267호 상자 모범상 중국어학부 주문철 이하정원입니다. 2012학년도 전기 학위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